이한비가 잘 받고 중앙에서 엔디 필립. 그러니까 조트린지 감독이 이 페퍼 저축은에 다시 넘어온 볼 이명 올렸고 다시 한번 때립니다. 블록킹 덮어줍니다. 엔디 필립. 자, 필립스 선수가 점프도 있고 탄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하게 이동을 해서 그 앞에 있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타나처 선수가 이런 경우에는 블록킹 좀 이용해야 돼요. 예. 아, 완벽한 블록킹 좋았습니다. 립스키, 백채림 리베로. 부키리치, 부키리치 한번 걸립니다. 필립. 자, 오늘 뭐 페퍼 저축은행은 전체적으로 이 오른쪽에서 블록킹 득점을 지금 챙겨 나가고 있어요. 예. 타나차 선수 그리고 부키리치 선수의 공격을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다른 선수를 좀 분산시키는 것도 괜찮아요. 그렇죠. 뚝 떨어진 서브 어렵게 어렵게 그리고 3단 높게 처리. 자, 필립스 선수 봐야 되고요. 앞설 수 있는 기회 필립스가 앞서가는 페퍼. 그러니까 찬스가 오면 여지없어요.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조트린지 감독이 많이 강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이 미드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. 네, 김종민 감독, 역전 허용, 그리고 작전 시간 요청. 아니, 마, 왜 공격수들이 공개할 때 공들을 왜 자꾸 찍어 때리냐고. 5-13, 2점 앞선 도로공사, 강력한 서브. 자, 이한비가 버텼고, 필립스가 여기서 성공! 자, 이런 거예요. 이런 거는 받아줘야 되거든요. 네. 자, 이것을 어쨌든 빈 공간으로 잘 본 필립스 선수입니다. 네. 약간의 개인 시간 작동도 있었던 필립스. 네, 완벽한 호흡은 아니거든요. 네. 짧게 들어간 서브. 아하! 사실상 서브 득점. 하예진 놓치지 않는 필립. 자, 지금 뭐 순간적으로 필립스 선수가 터치네스 할 뻔했어요. 네. 자, 범실 없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태리 서브. 필립스가 안쪽에 떨어집니다. 자, 이건 선수가 지금 가운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 도롱사도 필립스 선수를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. 네. 잘 받아냈고 MJ 필립스 뭐 어떤 포켓한 느낌이 드는데요. 특히나 뭐 미리 떠있다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놓고 때리는 그 타이밍에 파워가 잘 실리고 있습니다. 조트린지 감독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. 7-7 동 짧게 들어간 서브 2번 세터 필립 성공. 아, 네. 아, 뭐 미리 떠있진 않지만 이 필립 선수가 속공을 이동을 하면서 상대의 블록킹 피해가면서 때려내고 있습니다. 네. 정화가 잘 받고 필립스 득점. 네. 아, 뭐 필립스 선수를 비속공을 뛰었다가 A속공을 뛰었다가 그러면서 계속 이 필립스 선수가 페퍼 박은서의 서브 키는지가 받고 후위에서 어택커버가 자 넘어가죠. 그래서 17-15 2점 앞서 페퍼. 페퍼는 내심 아직 4세트 남았지만 5세트 노립니다. 아, 그만큼 뭐 분위기를 바꿀 때 보면 이 블록킹 득점만한 게 없거든요. 그렇죠. 김종민 감독 작전 시간 요청. 아, 잘 때렸어, 잘 때렸어. 자, 왜 공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다고. 네.